이데일리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이데일리 W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여성 차별 문제에서 출발해 여성의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 등을 말해온 W 페스타는 보다 근본적인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10년의 첫해 화두로 삼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축제 성격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 더 크게 다가오는 요즘. 행복에 대한 중요성은 커졌지만 정작 그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주년을 맞은 W페스타는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주제로 삼고 행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종 배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이는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 오 박사는 지금 시기 행복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비결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의미 있는 중요한 대상과 애착을 이루는 것, 그 대상은 평생 두세 네 명이라고 합니다. 행복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 서은국 연세대 교수와 최근 화제작 환승연애의 이진주 PD 등도 자리해 각각 관계와 마음, 몸, 일 측면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연장 외부에서는 여성 취업과 건강 관련 상담은 물론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과 플라워 테라피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업체 부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두칸 최충훈 디자이너의 패션쇼와 래퍼 한혜, 걸그룹 스테이시 등의 공연이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